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요청 많았던 봄 가디건 추천 영상입니다. 봄 니트 추천편과 마찬가지로 봄 가디건도 면, 린넨, 텐셀, 레이온 등으로 추천드리는데요. 얇은 긴팔 혹은 반팔과 레이어링하길 좋은 아이템들을 데려왔으니까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봄 가디건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는 면 100 니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폴브레이크 제품인데요. 면은 흡수성과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서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거든요. 살에 닿는 느낌부터 여러분들이 FW 시즌 구매하시던 니트들과는 좀 다릅니다. FW 니트들이 포근하고 촉촉했다면 이 제품은 좀 더 바삭, 퍼석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살에 닿는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유롭게 떨어지는 실루엣과 립 처리로 된 전체적인 줄무늬 무늬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립 형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랍니다. 그리고 This is 사시봉제 카디건! 가디건에서는 사시봉제를 엄청 따지지는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전 가디건을 좀 풀어 헤쳐서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사시봉제를 했다는 거. 오, 칭찬합니다. 총장도 엄청 길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면백 니트 가디건을 하나 기본템 느낌으로 사고 싶어 하신다면 이 제품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남자친구가 없어서 아직은 좀 춥네요, 덥어요. 날씨가. 저처럼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요. 면백 제품으로 커스텀 오클락 제품입니다. 엄청 두껍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군들 좀 도톰한 편에 속하니까요. 나는 비치는 느낌의 가디건 말고 그냥 기본템 가디건을 원해 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데 이 제품은 그냥 기본이 아니라 리버시블 가디건이에요. 리버시블 가디건들은 배색 조합이 좀 센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무난한 컬러톤들로만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뒤집었을 때 밑단 부분에 배색이 보여서 저는 굉장히 호였어요. 그리고 리버시블이니만큼 뒤집었을 때 사시봉제를 해주셔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사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링킹 라인이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맛에 있는 거지. 근데 말이죠. 세탁되기 붙어있는 건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께서 칼로 살살 긁어내면 세탁되기 쉽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알고 구매하셔서 바로 세탁되 떼버리세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얇은 제품군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비슬로우 스탠다드 제품입니다. 이렇게 루즈하고 얇은 니트들을 저는 따뜻한 봄에서 초여름까지 추천드리는데요. 면 80, 아크릴 20으로 면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아크릴 때문에 조금 더 부들부들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얇고 좀 축축 처지는 니트 가디건들이 어깨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깨 늘어짐 방지 테이핑 처리를 해줘서 오, 센스쟁이에요. 이런 거 디테일에 또 내가 이런 걸 다 캐치를 하죠. 두께감이 굉장히 얇은 가디건으로 얇은 긴팔이나 반팔 위에 툭 걸치시면 실루엣 무너짐 없이 굉장히 이쁘게 그냥 자연스럽게 흐느적흐느적 거릴 가디건으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게다가 무슨 향균 기능까지 추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 뭐 땀 냄새 뭐 그런 거 좀 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 냄새? 총장도 길지 않게 나왔고 약간의 찰랑거림이 있는 가디건이기 때문에 슬랙스나 면팬츠 둘 다 어울릴 것 같으니 얇은 니트 가디건 기본템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핸즈 인 더 포켓 제품인데요. 네, 맞아요. 모델컵 보고 내려온 거예요. 맨살 가디건! 이 제품은 린넨 텐셀이 들어간 굉장히 얇은 가디건인데요. 촉감적으로는 얇은 폴로, 피케 셔츠 그런 느낌이 들어요. 퍼석 건조하다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봄이나 초여름 이제 땀이 나면은 이런 촉감의 가디건이 쾌적하거든요. 린넨 텐셀 모두 숨쉬는 섬유로 쾌적하게 여러분들의 땀을 배출해 줄 겁니다. 두께감이 굉장히 얇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비침이 심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맨살 가디건!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 이 제품 그레이 컬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살짝의 베이지기가 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더 컬러인 스카이 컬러도 굉장히 청량미 넘치는 하늘색감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께감도 굉장히 얇지만 흐르는 듯한 실루엣 때문에 맨살 가디건 하셔서 너임용으로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프리사이즈다 보니까 실측은 한번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도 여유 있게 나왔어요, 여러분.
suckers. 자, 다음 제품은 일코르소 제품인데요. 이전 제품과 터치감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디테일이나 실루엣에서 좀 달랐어요. 동일하게 굉장히 얇은 원단감으로 린넨과 레이온 혼방 제품인데요. 레이온 자체는 인견이라고 부를 만큼 비단, 인간이 만든 비단. 그래서 드레이프성이 좋고 여름용 소재로 굉장히 좋습니다. 요게 린넨과 함께 해줘서 조금은 바삭퍼석하지만 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한 느낌의 가디건이에요. 그만큼 얇다는 거죠. 이전 제품은 제가 맨살 가디건 가능이라고 했지만 요 제품은 맨살 가디건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요 사이드를 보시면 텐션을 좀 더 루즈하게 짜줘서 속살이 비쳐요. 그러니까 요 제품은 얇은 티셔츠 위에 입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굉장히 얇은 니트인데도 풀 사시봉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어깨에 늘어난 방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색감은 온라인 색감보다는 조금 더 밝고 베이지에 가까우니까 요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실루엣적, 디자인적 차이가 뭐냐 하면 오늘 준비한 제품 중 가장 총장이 길었고요. 소매 부분 이렇게 턴업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약간 흐느적흐느적 살짝 미끄덩미끄덩 그렇게 입어야 되는 가디건 같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보실 때 밑단 립 처리를 보시면요. 사선으로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디테일마저도 신경을 써준 거는 이제 내가 알아줘야지. 오늘 준비한 제품 중 가장 얇은 제품으로 여러분들 가방 속에 쑤셔놓고 다니기 좋은 가디건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덩미끄덩 Suckers. 자, 이제부터는 좀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제품들이 시작될 건데요. 옆에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도 이렇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맨살 가디건 완전 가능한 느낌? 소재는 면 50, 아크릴 50으로 면의 퍼석감은 살짝 느껴지지만 아크릴 때문에 부드러워서 맨살 가디건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셀렉한 컬러는 그레이 컬러로 디테일이 라이닝이 들어가 있고 엘보 패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이보리 컬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색상 조합이 엄청 촌스럽지 않고 되게 분해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디테일도 잡으셨는데 어깨 늘어난 방지까지 잡아주셔서 더 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갬성 가디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인스타로 이렇게 탁 약간 디테일을 찍었을 때 굉장히 이쁠 가디건.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아이템 커플템으로 아주 좋겄다. 좋겄다. 프리사이즈로 진행된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짧은 총장에 비해 가슴통이나 소매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 분들도 한번 입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살 가디건. 스토커즈. 마지막 제품은 알렌느입니다. 알아요, 보자마자. 어이구, 빡세, 킴이야. 이런 걸 맨살, 아니 웹사이트에 이거 맨살 가능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아무튼 안 그래도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가디건인데 비스코스 레이온의 린넨 혼방 제품으로 더 쾌적함, 절대 촉촉 부드러움이 아닌 뭔가 바삭퍼석한 느낌이에요. 보셨을 때 살짝 그물망,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지만 맨살에 닿았을 때 전혀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뭔가 입어도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레이어링템이라서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긴팔 혹은 반팔과 이건 멋내기용으로 걸쳐주신다라는 느낌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여름에 티셔츠만 달랑 입기보다는 이렇게 슝슝 가디건을 걸쳐줌으로써 나의 갬성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해요, 이거. 오늘 준비한 제품 중 총장이 가장 짧게 나왔기는 했지만 좀 축축 늘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엄청 짧다고 느끼시진 않을 겁니다. 이제 언뜻언뜻 보이는 속살이 되게 섹시하다? 약간 섹시한 가디건이다. 심지어 알렌느에서는 이 가디건과 매칭하면 되게 이쁠 듯한 니트 티셔츠도 같이 내주셨으니까요. 저 착샷 보시면 저건데 이렇게 같이 입어주시면 이렇게 팔은 막 살이 보이고 막 그런 느낌.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느낌의 봄 니트 가디건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소재를 좀 다르게 해서 옷장을 꾸리시면 시즌마다 아이템은 같지만 연출하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간절기용 가디건도 하나쯤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린 첫 제품 이벤트로 나갈 건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날씨에 맞고 갬성도 있는 아이템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